기꺼와 엘로힘에 타올라 아기나타 에프노의 기도 내 맘로 여와 고라마미 뭐 때문에 라는 뜻이고 코는 그렇게 이렇게 아하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엘로힘은 하나님이 에트 하 올람 올람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드 오모까지 키 오모 때문에 나탄 주셨다. 그리고 에트는 몸못을 분호는 이제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 예히도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야하드라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레마는 여기 레마는 못못을 위하여 그 다음에 로는 멸망치 않고 그리고 요바드는 멸망 로는 이제 아니다라는 뜻이고 아바드가 멸망하다인데 앞에 이제 요드가 붙여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 마 아민 것은 이제 앞에 맴을 붙여서 아멘이 이제 믿는 자 믿는 건데 맴이 붙여서 믿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보는 그를 예, 그를 믿는 자. 그리고 엘라는 이제 그러나 그리고 인할 인할은 이 생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이에 올람 하야는 이제 생명이고 올람은 영원한 여기서 이제 영원한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뜻입니다. 한글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한글로 찬양해 보면 이제 뜻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35페이지 보면 35페이지 예슈아 아니 오헤브 오토카. 이제 그 악보도 보셔야 되지만 이제 이 히브리어를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금 히브리어 읽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로 이렇게 하면은 히브리어를 금방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슈아 아니 오헤 오토카 예슈아 아니 오헤 오토카 예슈아 아니 오헤 오토카 예슈아 아니 오헤 오토카 다시 한번 예슈아 예슈아 아니 오헤 오토카 예슈아 아니 오헤 오토카 예슈아 아니 오헤 오토카 예슈아 아니 오헤 오토카. 그리고 힌네마토부 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마토브 마나이 쉐베타킴감야하 인내마토브 마나이 쉐베타킴감야하 인내마토 보라라는 뜻이고 마는 어떻게 얼마나 이제 감탄사로 쓰인 의문사입니다. 토부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얘기하고 마 똑같이 감탄사 어떻게 그리고 나임은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쉐베타라는 것은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동거한다 함께 동거한다. 그리고 아흐가 이제 형제인데 아힘이에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감 그리고 또한 그래서 야하드 그래서 유니티 이건 이제 하나 되는 거 형제가 함께 동거하여 하나 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한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히브리어를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마토브 마나이 쉐베타킴감야하 인내마토브 마나이 쉐베타킴감야하 한 번 더 인내마토브 마나이 쉐 개만 더 불러볼까요? 39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베니사 아마시 아마시아 쇼켄 베게 칼로 알라 미즈베 알라 미즈베 아케세 안시 후실렘 켄포데 콜벨렉티크라 콜라쇼 켄토데 히스타함 레파나 아요셰미 노쉐아함
콜 아인 틀레 시바토 리라 라 베니사 아마시 S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간 게 이제 알렙입니다. 알렙.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떤 발음이 날까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아 발음이 나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점이 세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키부츠라고 합니다. 키부츠. 똑같이 우 발음 나는 것이 요 옆에 이제 슈렉이라고도 하고 슈록이라고도 하고 발음이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바브인데 바브에다 가운데 점을 찍으면 여기서 이제 슈록이라고 해서 이 우 발음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안 찍혀 있어도 그냥 요것만 그냥 자음만 쓸 때는 요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읽습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적 장모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 모음으로 그냥 쓰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랑 요드랑 그리고 바브입니다. 그래서 요걸 해를 통해서 아 발음도 나고 에 발음도 같이 나고 요드는 이 발음이 나고 그리고 이 바브는 우 발음도 나고 오 발음도 나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알레 다음의 글자가 뭘까요? 베트죠? 네, 베트. 베트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소리가 날까요? 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홀렘 바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트에 이렇게 점이 찍히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B. 이게 히렉이라는 거 이제 해요. 히렉. 이렇게 점 찍어도 B지만 이렇게 요드가 같이 붙으면은 함께 B로 읽습니다. 이게 이제 다게시를 찍으면은 이게 발음이 세게 나요. 그래서 이제 B가 되는 거고 이게 원래 없으면은 이렇게 이제 V 이렇게 되는 거죠. V 이제 V 발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V 발음에 세게 있으면 B가 되는 거고 이 점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 다음에는 무슨 글자일까요? 김멜. 예, 김멜. 낙타처럼 생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김멜. 카멜이랑 거의 비슷하죠? 김멜. 그래서 김멜에 뭘 찍어볼까요? 자, 새 고를 찍어볼까요? 세 개.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개. 개의 소리가 나는 거죠? 개. 자, 그러면은 개 찍을 때, 이렇게 째레. 두 개 찍으면 똑같이 에가 되니까 개가 발음이 나는 거야. 개. 예. 그리고 달렛. 달렛입니다. 달렛은 이제 문을 상징하는데 달렛에 좀 찍고 그리고 무엇을 쓸까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달래 다음에 무슨 글자죠? 해. 예. 해는 솔직히 이제 소리가 잘 안 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게 많이 씁니다. 하. 이걸 이제 그 정관사 더랑 똑같아요. 더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사에 항상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슐레한 그러면 이게 책상을 슐라한이라고 하는데 그 책상 그러면 하슐라한 그래요. 하슐라한. 그래서 이제 하자가. 그래서 이제 메시아인데 앞에 하가 붙었죠. 하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더가 앞에 붙은 것입니다. 해 다음에 뭘까요? 바부. 바부. 바부는 그 이제 못을 원래 가리켜요. 못. 그래서 요드해 바부해 요드해 바부해 이렇게 하면은 요드는 손이고 손 그리고 이것은 보다 그리고 이것은 못이고 보다 그래서 이거 테트라 그라마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요드해 바부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후바 이렇게 있기도 하고 야훼라고 있기도 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발음해요. 무조건 아도나이 써져 있으면 이제 아도나이라고 발음합니다. 아돈이라는 것은 주인이고 나이라는 건 나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부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하면 무슨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면요 우가 돼요. 우가 되고 여기 위에다가 점을 찍으면 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바부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여기 써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찍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쉐와라고 합니다. 쉐와, 쉐와, 쉐바, 슈바 뭐 이름이 막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충 알아들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반모음이에요. 반모음. 그래서 이제 에도 아닌 것이 어도 아닌 것인데 발음 발음하기가 좀 이제 그냥 보통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에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부도 이제 W랑 이제 V 로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W로 발음하면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왜 이렇게 써야 하면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발음합니다. 솔직히 이제 V는 아니고 히응이 같이 붙여서 왜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야 돼요. 왜 자인 그리고 헤트까지 같이 써볼까요? 헤트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무슨 뜻이 될까요? 한번 발음해볼까요? 조해 조해 네, 두 개가 나오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한 개까지는 괜찮았는데 아 갑자기 이렇게 네. 아마 주무시면서 저 목사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원망하실 수도 있어요. 아, 네. 테트 그 다음에 뭐죠? 요드 요드 카프까지 한번 써볼까요? 카프 근데 카프는 요것이 끝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됩니다. 카프 이제 미형이 있어요. 미형 그러면은 요렇게 길게 써줍니다. 길게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올 때는 처음이나 중간에 나올 때는 이렇게 쓰지만은 맨 마지막에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포지션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이 아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타 이 카 타이카 타이카 예, 뜻은 없습니다. 예, 타이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글자죠? 라메드. 그 다음에 맴. 맴 이렇게 해볼까요? 아, 그 이제 라마드 이렇게 하면 가르키다라는 뜻이에요. 라마드. 네, 라마드.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넣고 요렇게 로 마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읽게 될까요?
로마드. 예. 여기 이제 분사형이라서 가르키는, 예, 그런 가르키는 그런 뜻이 돼요. 자, 그러면 맨 했으니까 눈이 나오겠죠? 맨. 눈. 사맥. 아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 수. 예. 여기는 발음이 없으니까 나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수, 나수. 폐,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폐가, 그리고 이렇게 한번 거꾸로 써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되면 폐가 끝에 나오면은 이렇게 그 끝에를 길게 써줍니다. 여기도 끝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끝에 나오면 이것도 이제 길게 밑에를 이렇게 내려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파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짜프, 예, 짜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히브리어 노래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책 보면서 책을 한번 보고 얇은 요 노래가 이제 11페이지에 나오는데 12페이지 보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알레베트 김메달레 헤바브 자이렌트 텐트 요드 카프라멘 멘드 사메가 임페 짜린 코프 레시 신신타 이카크 오아그 두캠캠 아맘 이카크 오아흐 두캠캠 아맘 아이에이카 아이크 아이브 에이라 에이누 에이캠 에이캔 에이렘 에이헨. 네. 우리 이카크 오아흐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이카크 오아흐 두캠캠 아맘 이카크 오아흐 두캠케 아만 아이에이카 아이크 아이브 에이아 에이누 에이캠 에이켄 에이엠 에이헨. 네. 이렇게 해서 이 접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성경 봐볼까요? 24페이지부터 읽고 갈게요. 24페이지. 자, 함께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웨에트 하아르에치. 예. 이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거꾸로 써봤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에트 하아레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레시가 알 발음이니까 레 이렇게 납니다. 레. 그리고 베레시트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25페이지 한번 볼까요? 25페이지. 1장 26절 제가 읽으면 따라서 읽어주세요. 와요메르 엘로힘 나세 아담 베짤레 메누 키드무테누. 예. 이게 와요메르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세라는 것은 만들자. 이게 참, 이게 저는 이걸 볼 때 참 은혜스러워요. 이게 나 아세 나세 이렇게 하는데 원래 요 이제 원형이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사 아사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만들다라는 것인데
요게 이제 눈이 붙고 이제 해가 이제 이렇게 붙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요 특별히 이 표현은 성경에서도 특별하게 나온 표현인데 그래서 볼룬테이티브 해라고 그래서 이게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그래서 자원에서 하는 것을 용법으로 이게 쓰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자 그러는데 내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자. 누구를 만드냐? 아담을 만들자. 아담. 나아세 아담. 아담은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그리고 베짤레 메누. 그래서 누가 나오죠? 누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가 아까 이제 했을 때 이카크 오아흐 누켐켄 아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우리. 그래서 여기 맨 끝에 붙은 게 이제 누예요. 우리. 우리가 데무트가 모양이고 짤렘이 이제 형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카크 오아흐 누켐켄 아만 그거를 계속 우리가 이제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제 이 명사가 있는데 명사에 요 뒷부분에 이제 전미사죠. 전미사가 이제 붙어요. 전미사. 그리고 이건 전치사거든요. 앞에는 이제 전치사가 붙어요. 전치사. 그래서 이제 명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사전에 안 나옵니다. 사전에. 그래서 요 뒤에 인칭 대명사가 붙는데 인칭 전미사가 붙어요. 그게 이제 이카크 오아흐인 거예요. 이카크오 아흐 누캠암안 요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는 나의 마이죠. 마이 유 그리고 히쉬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워 위 우리가 되는 거 우리. 그리고 이제 이것도 똑같이 유죠. 유. 이제 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남자하고 요거는 이제 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거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카크 오아흐 누켐케 아만 요게 중요하냐? 이 모든 히브리어에는 이카크 오아흐 누켐케 아만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나 뭐 다른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꼭 해석을 하려면 이카크 오아흐 누켐케 아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단어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어가 원래 데무트라는 단어예요. 데무트. 요것도 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건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 그리고 이거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그리고 이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예,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무트라는 건 이제 피고 원래 이제 데무트라는 건 모양인데 피에서 나왔다고 보여지고 이건 이제 살이에요. 살. 예수님 하나님의 피와 살로 만드시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